자, 지금 우리가 구했는 거 다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드디어 M, 자, W 입자 질량을 구했어요. W 입자 질량은 2분의 1 G2에 보이잖아요. 예. 네. 근데 이 보이가 뭐냐, 이거? 백큐 매니지라는 거예요. 그럼 백큐 매니지를 계산한다는 거는 우주론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이게 벌써 100년 이상 연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엄밀한 계산입니다. 누가 했나? 페르미가 베타 붕괴를 먼저 연구 엄청 했잖아요. 페르미가 베타 붕괴를 1930년도에 열심히 연구하면서 경험적으로 많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페르미가 연구한 그 경험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커플링 개수의 제곱은, 자, 빨리 해줄게요. 이 공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뭐냐면 페르미가 1930년부터 은밀한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커플링 개수의 제곱에 그 다음에 8 곱하기 MW 입자가 있다면 그거의 제곱은 어떻게 주어진다는 걸 미리 알았나 하면 G에, 라지 G에 루트 2라는 이 공식을 만들어냈어요, 페르미가.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G는 뭐냐면 만류역 상수가 아닙니다. 이게 그 유명한 페르미 상수입니다. 약한 상호작용의 페르미 상수는 1.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기가 일렉트론 볼트 퍼 이렇게 됩니다. 1.17이 맞을 거예요. 자, 이 값을 이게 측정해서 안 값이요.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했던 이 G2하고 G가 같습니다. 그럼 빨리 해볼게요. 이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서 지금 이 공식에서 뭐가 나와요? 자, 이 공식에서 G가 나오죠. G가 바로 2m분의 2mw의 v가 되죠. 자,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빨리 집어넣습니다. 그 집어넣으면 2mw의 v의 제곱은 8mw의 제곱의 g의 루트 2죠. 그러면 자, mw 제곱 없어지죠. 스몰 m. 원래 낮으면 상관없습니다. 이러면 mw 없어지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1 over v자승분의 1 v자승분의 1이 g의 루트 2가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 4가 되니까네 요거 4, 2가 되죠. 없어지고 v자승 나오고 요거 해보세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V는 얼마야 돼요? V가. 우리가 알고 싶으면 V잖아. 이게 바로 백큐엄 에너지입니다. 백큐엄 에너지가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가 모든 우주에 있는 입자들은 진공 에너지에 커플링을 해갖고 거기서 뜯어낸 값이거든. 그러면 절대적인 이 값이 얼마인가를 계산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값이 계산이 돼요. 이 값이 얼마입니까? 1 over. 자, 이게 2분의 1 제곱하니까 2의 4분의 1성의 루트 G가 되죠. 간단한 산수 계산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G 값을 알았죠. 이 값 측정했죠. 집어넣어 보세요. 집어내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246 기가 일렉트론 볼트요. 양성자 한 250개 질량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충격받아야 돼요. 무슨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지구가 없고 모든 게 없다 했을 때 우주 지구와 달 사이 모든 공간에 백큐엄이잖아요. 그 백큐엄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에너지가 246 기가 일렉트론 볼트라. 어마어마한 에너지. 온도로 바꾸면 몇 도? 온도로 바꾸면 알죠, 여러분들. 여기다 10 계산해 줬잖아요, 옛날에 애가. 해보면 이게 조의 조단위 온도가 됩니다. 그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전자, 일렉트론이라는 게 뭐라 그랬냐 하면 바로 G의 사인 세타 오메가라고 그랬잖아. 이것도 기겁할 일이에요. 근데 이 사인 자성 세타 오메가 이걸 측정한다고 그렇게 야단난 거예요. 이게 0.23이라는 걸 측정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자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자 해볼게요. 뭐가 되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자, 이 값을 알았으면 이제 여러분도 알 수가 있죠. 뭐 알죠? 자, 도대체 MW 값을 알 수가 있죠. 뭐죠? 2분의 1 G 보이잖아. 됐죠? 우리가 구했잖아. 2분의 1 G 보이. 어디 있죠? 요거잖아요. MW 마이너스. 요 G2하고 G가 같습니다. 요거잖아. 이거 구했잖아. 그럼 이제 실제로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집어넣어 보면, 자, 이걸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이거 구할 수 있지. 자, 이거 우리가 지위를 모르잖아. 커플링 개수를 모르는데 이걸로 알잖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얼마나 재밌는가 하면 이 값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 이 값 알고 있죠. 이거 그럼 알 수가 있잖아. 세상에.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제 G 대신 뭐 외우면 돼요? G 대신. G 대신. 자, 사인 세타 오메가에다가 2를 넣으면 되죠. 이 값 1.6 곱하기, 자, 해줄게요.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성 쿨롱이요. 이거 알고 있어요. 고등학생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사타 오메가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사인 자성 세타 오메가가 어쨌든 사인 자성 세타 오메가입니다. 이거 와인버그 각이라 그래요. 이 0.23은 측정했어요. 그럼 이 값이 나오지. 나오겠죠? 이 값이 얼마냐 하면, 여기다 V 계산했잖아. 곱하기. V 얼마요? 246 넣어주면 돼요. 246 기가 일렉트론 볼트 넣어주면 놀랍게도 이게 대략 뭐가 나오는 80? 아 세상에. MW 값이 나와요. 80 기가 일렉트론 볼트. 양성자 80개 무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 W 입자가.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보여줄게요. 이거 왜 이게 무슨 걸로 연결되는가 이제 보세요. 이거 얼마나 올라가. 자, 여러분들, 불확정성 원리 쓰면 위치의 변동량 곱하기 뭐죠? 모멘텀의 변동량은 2분의 h바 이거잖아요. 이 공식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 공식 있죠. 델타 E에 델타 P, 델타 T, 시간하고 에너지의 불확정도는 2분의 h바. 이 공식을 쓰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자, 이 질량이 양성자의 80배 뭐 어마어마하게 무겁잖아요. 질량이 무지하게 크다는 말이에요. 질량이 크다는 말은 뭐냐면, 질량이 크면, 질량이 크면, 모멘텀은 뭐예요? 속도 곱하기 질량이잖아요? MV잖아요? 질량이 지금 무지하게 커졌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러면 이 델타 V가 굉장히 커지죠? 델타 P가 커지죠?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여기를 MW를 80기가 일렉트론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델타 P가 이게 무지하게 커진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거는 무지하게 적어져야 되죠. 됐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야가 존재할 수 있는 거리 영역이 야가 활동하는 영역이 무지무지하게 적다는 거예요. 짧은 거리만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오셨나요? 질량이. 그래서 이게 얼마냐 하니까 10에 마이너스 6성 메터. 10에 마이너스 16성 메터. 10에 마이너스 15성 1페르미터. 원자 핵 사이즈입니다. 원자 핵 사이즈의 10분의 1 영역 안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W 입자 본 적 있나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가드는 원자 핵 속에만 있어요. 바깥에 안 나와요. 아시겠어요? 따라오셨나요?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야들이 어마어마하게 뚱보라는 거예요. 뚱보인데 힘을 실어나는 뚱보인데 가벼우면 멀리 가요. 그러면 가장 가벼운 게 질량이 제로잖아요. 그리고 질량이 제로니까 얼마나 멀리 가겠어요. 영원히 저 우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질량이 제로인 광자예요. 근데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지면 멀리 못 가요. 야가 실을 중매를 쓰는데 중매정의가 멀리 못 가요. 이 중매정의는 원자 핵 속에만 어디? 바로 여기 있잖아. 그려줬잖아. 이게 뭐죠? 중성자 양성자가 바뀌는 거 어디? 중성자 양성자 어디 있어요? 원자 핵 속에 있잖아. 원자 핵 속에서만 중매를 쓴다는 거야, 야가. 이제 이해됐나요? 왜 그런가? 이게 양성자 질량의 80배나 되기 때문에요. 됐나요? 그러면 이걸 끄집어내려면, 이걸 조사하려면 원자 핵 속까지 들여다봐야 되죠. 그래서 원자 핵 속까지 입자를 집어넣기 위해 갖고 어마어마하게 가속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1km 지하 터널을 만든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얼마나 이 세계가 놀라운지 하면, 자, 요거 두 개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자,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뭘 알고 싶었냐 하면, G 입자 있잖아. G 입자 질량은 뭐라 그랬어요? 2분의 1, 루트 G1 자성, 플러스 G2 자성의 V이라는데, 이 공식 써도 되고, 지금 V는 알았잖아요. V는 알았는데, 이 공식 말고도 있어요. 어떤 게 있나 하면, MG는 더 간단해요. MW가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MW 값에 코사인 세타 오메가라는 공식이 있어요. 자, 코사인 세타 오메가 알죠? 사인 세타 오메가를 아니까네. 됐죠? 이거 와인버그 각이, 이게 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거 와인버그 연구보다도
글라쇼가 더 연구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뭐 불만들이 있어요. 이건 글라쇼가 연구를 더 많이 했는데 이 각은. 그래서 이걸 보면 요 각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요 값은 구해요. 구했어요. 0.23을 알아요. 제곱하면. 그러면, 자, 이 값은 코사인 값은 아무리 커도 1보다 적잖아요. 1에서 마이너스 4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1보다 적으니까 이 값은 이거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래, 이으면 이걸 맞냐면 90기가 일렉트론 볼트가 돼요. 이거 우리가 알잖아. 이게 80기가 일렉트론 볼트. 이거 대략 0.1쯤 될 거예요. 하면 이거, 아니, 하면 이거 90 나와요. 계산해보세요. 나와요. 계산이 또 됩니다. 드디어, 예. 자, G0. 어마어마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됐죠? 자. 그래요. 이제 요거는 완결이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GW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입자, G0 세 개 입자 질량을 끝까지 다 구해줬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 뭐 전자, 양성, 쿼크, 다운 쿼크 질량 간단히 계산이 돼요. 이걸로 이 공식을 쓰면. 예, 네, 그 다음 다 나옵니다.